안녕하세요. FB투자연구소 김지혁 전문가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일심바이오입니다. 코드 번호가 068330이 되겠고요. 금일 현재 시간 2020년 12월 29일 화요일 오전 10시 55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 일심바이오는요. 어제에 이어가지고 오늘도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의 내용이 크게 바뀌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종목 영상은 일심바이오를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점도 알려드리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셔가지고 봐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일심바이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일심바이오라고 하는 회사는요, 제가 생각했을 때 어떤 회사냐라고 물어봤을 때이 초저온 냉동장치 좀 적어드릴까 합니다. 초저온 냉동장치와 그리고 이 동결 이 건조기를 판매를 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죠. 분명히 회사 관련해 가지고 이슈는 저는 남아 있다라고 봅니다. 언제든지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면은 틀림이 없다. 다만 현재의 주가는 가치 평가를 했을 때 굉장히 저는 비싸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도 이 종목은 그나마 비싸더라도 이 주가가 크게 빠지지 않는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는 그래도 이 회사는 흑자 회사다라고 하는 부분, 적자를 기록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좋은 메리트다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부채가 상당히 낮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두 가지는 분명 장점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슈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부분. 왜냐하면은 이 백신 또는 이 백신이 될수 있고 혈장 또는 이 치료제 할것 없이 뭡니까? 이 보관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이슈가 살아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슈가 살아있기 때문에 실적 대비 고평까지만 상승은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에 대해서는 신규 매수는 적절치 않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내려올 때는 굉장히 무섭게 내려온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들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글쎄요. 들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뭐 추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들고 가셔도 괜찮다라고 보지만 신규 매수하기에는 굉장히 가격이 비싸다라고 하는 부분이 마음에 걸린다라고 보여집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제가 봤을 때이 종목은 내려온다라고 하면 6,000원까지 내려올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역시나 이 자리에서는 지금 매물대가 상당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 종목은 물리신 분들이 꽤 많다.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 이 주가를 한 번에 올리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게 올라갈 때는 또 급등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은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되는 종목이다. 조심해야 하는 종목이다. 왜냐하면은 이 종목은 바닥 대비 많이 올라온 것은 사실이다. 여기 보시면은 주가가 3월 달에 1,200원에서 지금 보시면 8,000원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5배,
6배죠. 6배 이상 지금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회사의 실적이 6배, 7배 늘어났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 분명히 모멘텀은 갖고 있지만 이 냉동고 관련해서 매출이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적이 받쳐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종목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신규 매수하기에는 굉장히 좋지 않은 가격대다라고 보여집니다. 보유자분들은 뭐 조금 더 갖고 가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 종목은 하방을 항상 열어두고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 개인적으로 6,000원까지는 내려올 가능성을 배제하는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 그런 의견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해 주신다라고 하면 더 힘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 AP 투자 연구소에서는 이 무료 추천 종목을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어디서 추천하는지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서요. AP 투자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겠고요. 맨 위에 보시면은 AP 투자 연구소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저희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로 이렇게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보시면은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되면은요.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마다 무료로 종목 추천해 드리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의 날짜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려 보시면은 여기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라고 공지사항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꼭 참고하셔가지고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려 보시면은 여기 다우산업과 나스닥 종합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무료 추천 종목은 장 시작 30분 전 8시 30분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려 보시면은 여기 9시 1분이 되면요. 종목과 현재가가 이렇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1차 목표가와 손절가가 각각 따로 제시가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셔가지고 봐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무료 추천 종목은요. 홈페이지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라도 다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무료 추천 종목은 여기 보시면은 댓글로 리딩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를 하셔가지고 참고를 하셔가지고 매매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면 더 힘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